시청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열교회 유병룡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행복일 겁니다. 이 행복이란 단어 속에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만족이 주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행복이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도 우린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속에 행복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회를 시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이런 행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기도 속에 함께 하길 소망하며, 자 오늘도 한 분 한 분 사연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조 집사님 사연이네요. 3개월 전 심하진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리 쪽을 다쳐서 걷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의사의 말로는 완전히 회복되는데 몇 개월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몸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평소와 같았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자녀들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 조 집사님의 사연이네요. 먼저 조 집사님에게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더 심하지 않은 것, 더 중하지 않은 것 감사하시고 이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회복의 역사, 다시금 건강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하루속히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아픔 먼저 의학을 찾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당시 의학을 찾아서 많은 의사, 많은 병원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생각이 바뀌고 희망을 갖습니다. 하루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저 주님의 지나가는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분명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주님, 몸에 손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여인의 만짐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12년 동안에 있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지요. 오늘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자 우리 집사님의 사고됐던 것 다리 부분이 치료되어지고 올 한 해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기도가 마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처럼 분명한 기도가 되어지고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서 건강 회복과 올 한 해 가정의 온 자녀들 속에 평안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3개월 전 심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속에서 한쪽 다리를 다쳐서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해 자녀들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조 집사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기도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응답, 동행하시는 치유와 기적까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사연입니다. 유성도님 사연입니다. 저는 21살 때 전도받아 홀로 신앙생활하였지만 성령 체험은 전혀 없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먼저 수치스러운 고백이지만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저의 성적인 죄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수십 년간 중독이 되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늘 무거운 죄책감에 회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벽에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의 영혼 구원과 성중독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해 81세 되신 아버지께서 전립선암 투병 중에 계시는데 이 투병 생활을 계기로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척추뼈 골절도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성도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네요. 특별히 이런 아픔 또 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수치스러움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능력의 응답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기적 같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납니다.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 쪽이나 또 도복을 좋아하는 쪽이냐 이처럼 성중독증으로 되어진 여러 가지 현상. 그런데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되어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 앞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늘 주저앉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속에 그런 심리적인 중독성과 같은 성격, 중독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오히려 1차, 2차, 3차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주님을 위해서 끝내는 순교의 길을까지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누가 바꾸어 주었느냐? 성령께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유성도님,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이 중독성 같은 것 이 시간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성도님 심리 속에 육체 속에 반응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님 암투병 또 여러 가지 척추뼈 골절로 해서 고통 중에 계신데 이것 또한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님에게도 회복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유성도님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었던 아픔과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심리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중독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바꿔주신 주여 이 시간 생명의 기적 같은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와 기적과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육체의 모든 죄악은 끊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과 감격만 추구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님의 암투병과 또 투병 중에 여러 가지 척추뼈 골절도 하루속히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이부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변화시킨 주님, 우리 성도님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적같은 인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유성도님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임성도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보험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임성도입니다. 예전 회사에서 격리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회사에서 주는 상도 몇 번 탔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영업회사이다 보니 사람들로 자주 만나고 회식도 많은데 항상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빈번합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몇 번 술잔을 받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는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에 동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술을 거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임성도님, 정말로 솔직한 그런 고백, 특히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첫째는 우리 성도님이 술을 드신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영적생활하고 경건생활은 조금 방해는 되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것도 다 절제하고 영적생활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셨다는 내가 죄인이다 그런 죄책감에는 빠질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것도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저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왜 진작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당당하십시오. 무엇을 품고 당당해야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 임하시고 모든 대인관계를 하십시오. 처음엔 쑥스럽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임성도님, 지금부터 자신감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어떤 동료와 관계 속에서도 회식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성도님 직장생활하면서 여러가지 영성에 방해되는 음주문화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대인관계 속에도 당당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어져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체를 중보기도에 브레이 위더스는 여러분의 보내준 기도 제목과 사연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래 자막에 여러분이 보내주실 기도의 사연과 주소가 있습니다.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여서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